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갈 때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이 언약을 붙잡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어두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전도자 중심으로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서 참 형통의 비밀 누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한 6일 동안에도 말씀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나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라도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1장 찬송 드립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하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원래 인간의 축복을 주시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참 선지자 원죄 조상죄 자범죄로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 여자의 후손 언약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며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벗어나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성공 세계 복음화를 향한 시작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의 RUT 시대를 맞이하여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형통함이란 강단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기준으로는 낙심 좌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한 자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며 언약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언약으로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게 하시며 특히 기도 속에 있는 요셉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임마누엘 기도 비밀 속에서 승리하듯이 절대 제자로 세워질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기도와 삼원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달란트를 담고도 남을 큰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말씀 각인으로 세계 복음화를 품은 왕들 상대할 절대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풍랑 만난 시대, 재앙 시대임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조금도 불신앙하지 않으며 기도하였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먼저 우리를 원내스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문제를 발판 삼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제2의 RUTC인 선교원을 허락하시며 필리핀 까잉 지교회,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 대만, 중국 등 다민족 선교의 전 성도와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에 산업인들에게 축복하사 세상의 성공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복음으로 영적 탑에 서서 렘넌트와 전도자를 도우며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을 경제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오력이 회복되어지며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건강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은혜 교회의 증인의 자리에 서서 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중국 복음화를 위해 사역 중이신 김복상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돕는 자를 계속 붙여주옵시며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나 시스템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준목님, 전도사님께 제자 키우고 생명 살리는 일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 혹 병마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특히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며 온 성도와 전 대원들에게 힘이 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학업으로 군으로 직장으로 타지에 가 있는 교우들에게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그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놔두고 세상 6일 동안에 찌들었고 세상 6일 동안에 봤고 세상 6일 동안에 대했던 방법 그런 것들을 전부 보고 교회와 앉아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교회하고 내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다니까요. 그 왜 그렇느냐? 정상적인 신앙생활 놔두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한다. 그 노예로 가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분명히 저 인간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뭐 비전 붙들고 그 다음에 소리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는데 그거 없애려고 악한 사단 마귀는 별이 별짓을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배당 가가지고 하루 쉬고 그리고 또 십일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건축 헌금 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RUTC 또 한다 그러고 또 극하다 보니까 선교사 파송시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먹고 살게 되겠느냐? 분명히 망할 것인데 안 망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악착스럽게 벌고 악착스럽게 올라가고 악착스럽게 싸우고 악착스럽게 남 짓밟았는데 성공했느냐? 망한 것이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그게 안 보여진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망했어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군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어두움을 완전히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기꾼이 어떤 사람들을 건드리느냐? 그건 한눈 팔고 다니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사기꾼은 안 건드려요. 그리고 동기가 충만한 사람 있지요. 거기를 갖다가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깨 뭐랄까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하는 짓이 바로 그거래요. 마귀와 이단들이 어떤 성도를 건드리느냐? 확신 있는 성도를 안 건드려요. 확신 없는 성도를 갖다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거는 100번 건드리면 100번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기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늘 동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뭔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 맛본 사람은 늘 그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면은 계산돼야 되니까 계산에 틀리면은 하나님 일을 못해요. 계산 틀리면은 인간관계에서 늘 삐뚤어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귀신의
충만한 자가 그게 불신앙, 불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 생기면 어디 가요? 문제 생기면 점집에 가야 돼요. 문제 생기면 어디 갔냐? 구다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 충만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걸 소중하게 여겨요. 다른 거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인간관계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것보다가 더 소중한 게 성령 충만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공부한다?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한계가 오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환장하고 요셉은 자살해야 될 사람이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셉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괜히 한마디 하나님의 비전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욕 얻어먹고. 요셉이 잘못한 것은 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한테 자꾸 고자질하는 거. 그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럴 것만큼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것만큼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의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는 거 절대로 보디발한테 얘기를 안 해요. 고자질 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예 생활, 억울한 생활, 그러면서 감옥 생활 중에서 내가 살 길은 뭔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놔두고 세상 것 가지고 생각하고 세상 방법 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가지고 생각하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면은 모든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역사를 움직이는데 쓰임받게 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뭔가? 그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그건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그게 흔들리냐? 아니에요. 저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에는 오만 거가 다 돼도 늘 2% 부족한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하게, 뭔가 만족함이 없어요. 왜? 생명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만족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요, 먹을 거가 없어도 괜찮고 아이들이 학교 갈 돈이 없어도 괜찮고 다음에 집에 난리 나도 괜찮고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에서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게 감사가 뭐냐?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그러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자녀가 아닌데 좀 못나도 좀 모자라도 자녀는 아버지가 아버지께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사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사제의 확신과 그 기쁨이 넘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찬송이 그냥 우리에게 불려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죄 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단번에 영혼이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제의 확신이에요. 이게 얼마나 알려져야 됐냐? 시어머니가 알 정도로 알려져야 돼요. 어떤 며느리가 주님이 내 죄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늘 입에 달듯이 얘기하고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도를 했어요.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교회에 와서 세례받을 차례가 떡 돼가지고 이제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가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감격이요 늘 내 마음 속에 절대 감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떤 죄 문제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죄예요. 원죄 문제는 착하다고 해결되고 원죄 문제는 돈 갖고 해결되고 원죄 문제는 내가 성공했다고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죄예요. 그게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나도 모르는 죄. 아담이 지은 죄가 왜 큰 죄였냐? 인류 모든 사람을 타락시킨 죄가 아담의 죄예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어디 가도 평안해요. 어디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린 여 가면 문제고 저게 가면 문제고 이 사람 만나면 문제고 저 사람 만나면 기쁘고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애굽 땅에 가 있어도 괜찮고 노예 생활 가도 괜찮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도 괜찮고 왜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 하느냐. 세상 기준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해요. 제가 노회장 되고 인사말을 하라 하는데 서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일 먼저 할 말씀은 저는 배운 대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담임이 돼서도 인사할 때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좋은 말도 들었고 참고되는 말도 들었고 나쁜 말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데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닌 거 있죠. 해보면 그까 해보면 내게 답이 안 되는 거 있죠.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따라온 게 아니고 어쩌면 따라왔었을 수도 있어요. 부인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 따라와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 따라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문제 때문에 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은혜교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되면은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은 뭔가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 이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 70% 이상이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정상적인 거 놔두고 정상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노예도 괜찮고 누명서도 괜찮고 그러면서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뭘 하느냐? 거기에서 중심 인물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총무를 시켜줘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을 네가 다스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바로가 애굽의 모든 것은 네 말로 전부 다 움직이게 될 것이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분명히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끊어져요. 내게 왜 감사 감격이 끊어졌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기도가 노동 중에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봤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그건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 힘, 분명히 지금 내 힘, 내 노력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내 힘, 세상 것에 삶의 초점이 맞춰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네 관심이 있다, 헌금도 별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요셉을 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예요. 애굽 사람의 기분 맞춰가 살아가고 애굽 사람의 수단에 맞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하고 억울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은 요셉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형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똑같이 야곱의 열두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애굽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을 복음으로 뒤집어서 내가 너를 보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앉아가지고 요셉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자기네들끼리 아버지하고 오손도손 잘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형들이 사는 것이 부러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었을 적에는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 13절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은 열정정탐꾼이 가가보고는 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네피림 같다, 그들은 너무너무 강하다, 우리는 저게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민주주의로 보면은 열정탐꾼이 얘기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은 전혀 상관없고 이 땅에서 많이 모으고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열정탐꾼이 보는 것이고 그게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보는 것이에요. 사무엘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신앙이 정상입니까? 엘리 제사장과 흠리의 비느하스가 정상입니까? 엘리와 흠리의 비느하스는 굉장히 뭐랄까요, 지위와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코올렛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불을 끄지 아니하고 바람 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기준이 임마누엘로 형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면서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윗이 정상입니까? 사울 임금이 정상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사울 임금이 붙어가지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살랐고 권력에 거기에 줄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가슴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 있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증거예요.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했느냐 하면은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할 정도가 된 것이에요. 삼손이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삼손이 힘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실이라는 한마디 그걸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삼천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도 블레셋 이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블레셋 성문을 뽑아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실이라는 사실 놓치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블레셋에게 눈이 빼이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을 들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신이 다시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그러면서 장렬하게 죽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세상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전도하러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앉아가 있으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갈 때마다 문제가 아니죠. 안전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 교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파, 헬라파 싸우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또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신자와 불신자의 행동에 별 차이가 없어요. 성경 배우고 알고 힘쓰지만은 그거 배운 것 가지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에 끌려다닌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고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성경 비결, 자기 현장에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건 원망하지 말고 내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가 아닌가에 한번 점검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어쩌면은 산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더 성령 충만해야 될지 몰라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 하나님은 미래와 비전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고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합디다. 내가 묶은 단이 일어나니까 아버지 묶은 단, 어머니 묶은 단, 형님들이 묶은 단들 전부 일어나서 내게 절합디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요셉의 인생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두 장관의 미래를 얘기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애굽의 미래를 말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은 비록 갈릴리 사람 같지만은, 비록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은, 비록 노예로 가 있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는 사람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왕이 한 말이 창세기 41장 38, 39,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 안 되면은요 세상 지식 가지고 거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혜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그 외의 거는 전부 배설물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내 지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때 그 사람은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모든 일에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면 어떤 일이 오느냐? 말씀이 실현되어 내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걸 붙들고 산 사람이 모세였고, 그리고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 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데 사건, 환경,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요. 그러면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 통해서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사건이고,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사람이고,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환경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기준 가지고 자꾸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속는 거예요. 속으니까 응답을 갖다 놔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응답을 주시냔 말이에요. 응답은 믿음에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믿음 없는데 자꾸 응답 주면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데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환경 저 환경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에 때로는 사건, 때로는 문제, 때로는 환경, 이것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시대와 역사적인 시간표를 움직여서 언약을 이루었어요. 그게 뭔가? 사건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있는데 장관 두 사람이 거기에 죄수로 들어왔어요. 그거는 큰 사건이에요. 그냥 성경은 그냥 꿈 해석했는 거 지나가지만은 애굽에서는 큰 사건이에요. 가만히 보면 무슨 사건이냐? 임금을 시해한 사건이에요. 떡 맡은 관원은 나가서 목이 잘려서 죽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만든 사람은 가가지고 복직이 되어서, 가만히 보면은 그게 뭡니까? 그건 애굽의 사건 터진 거예요. 왕을 살해하려 했는데 두 사람이 음모를 했다 해서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이 거기에 가담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통해 가지고 요셉이 누구에게 알려지냐? 임금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임금이 어느 날 꿈 꿨는데요, 도저히 뭐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사건이 무슨 냐 큰 풍년 일곱 해들, 흉년 크게 일곱 해들 거, 큰 사건이 예비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맡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시간표를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 정해요. 30세 될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만히 숨겨놓습니다. 30살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내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해요. 율법에도 봐도 제사장은 30세 돼야 제사장으로 서게 될 수 있어요. 애굽에도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얼마냐? 30세 되어야 공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나가도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 가지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늦었다 일찍다 그러면서 또 좋아하고 기뻐하고 실망할 일이 없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하면은 완벽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늘 그 시간표 못 보면은요 늘 딴 말해. 예를 들까요?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 22주년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처음부터 봤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걸 봤잖아요. 그 못 본 사람 뭐 하느냐? 만날 돈 없다 그래요. 만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만날 그거는 위험하다 그래요. 그런데 위험하다 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늘 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앞에 저거 사는 걸 때에도 늘 매여 있는 사람 늘 매여 있고 성전 수리하는 것 매여 있는 사람 늘 매여 있고 선교사 파송하는데도 늘 매여 있는 사람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와 사건과 시간 모든 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날 전쟁 터지게 해가지고 롯이 붙들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언약을 이루어가요.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포로로 붙들려가가지고 그것도 또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메데파사 나라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모르드게 에스더 근데 하만 때문에 완전 죽게 됐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사관을 불러가지고 역사책 한번 읽어봐라. 역사책을 쭉 읽는데 아니 자기를 시해하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발해가 그 사람들을 처치했는데 내가 그 사람 상을 안 줬는 것 같아. 아니 이 사람이 귀한 일을 했는데 이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상을 베풀었냐?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만 이리 와봐. 임금이 존귀케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게 돼가지고 역사책을 읽는데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질 못했어요. 아, 임금이 좋아하는 사람은 왕의 수레에 타가지고 천 수상골 다니면서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한다 하고 돌아다니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 내일 저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네가 앞장서가지고 돌아다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이 괴계가 무너지면서 자기가 달아를 세운 짱대에 거기에 달려 죽을지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면 모든 것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거꾸로 걸 내게 붙여놨느냐? 그 사람 살리라고. 그게 요셉이에요. 형들이 왔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은 보디발 집도 살리고 애굽 전체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 그 회사 여러분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회사에 보낸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하나님하고 나오라 할 때까지 하든지.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은혜교회를 세워놨느냐? 이 지역 살리라고 은혜교회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늘 살고 세상 사람들 방법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와 환경 가지고 그걸 전부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한 사람만 일어나도 세계 살립니다. 오늘 볼까요? 바로왕이 뭘 합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질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 셀 수가 없을 만큼 이걸 가지고 애굽을 살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있죠. 오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은 노예로 갔다가 나도 그 꿈이 없어지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그 꿈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은혜교회가 살아나고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지금 세계복음화하는 운동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사모늘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특별하게 관리하십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내 시간표 맞춰가지고 실망하고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획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완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놔놓고 실수하는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모자람이 있습니까? 우리 무능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저게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야 됐다고. 저는 얼마 전에 집중신학원에 강의 와달라 그랬어요.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기적이냐? 제 자신이 기적이란 거예요. 분명히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전도자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저를 보면 기적이에요. 나는 나보고 기적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보여진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보면 기적이에요. 계속 기적의 삶인 거예요. 그게 안 보여진다. 글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은 날마다 날마다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게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도 거기에서 살아남고 불 가운데 넣었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오게 되고 그 나라의 임금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라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망해야 될 요셉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고 그 비밀을 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 것 기준 다 내려놔 놓고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주변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신은혜 생각하니 내 힘써 바치겠네. 아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11종금 이승자 집사님의 12분, 감상금 최군자 권사님의 7분, 성경금 홍승태 장로님의 6분, 건축헌금 김항선 집사님의 16분, 생일감상금 서효숙 장로님, 제갈령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마음과 중심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열납되게 해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 있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드린 손길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들 사역에 중요한 증거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손길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 예배당과 또 선교센터와 앞으로 RUTC 어려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 바꾸기를 원합니다.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증거 있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또 감사와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더 강건케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건강한 몸으로 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오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사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모든 형제 자매들 흩어져 있지만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는 하나교회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와 또 원로 목사님께서 또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제가 19일부터 22일까지 대만 총신 강의차 출국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류주의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육기관장 모임이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는데 오늘은 조금 자체적으로 회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절기입니다. 11월 18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절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있고 당의 문답 성례식이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세례 받을 자를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0학기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4시 30분 본당에서 있고요. 11월 안으로 모든 교육기관 및 전도회는 총회를 통해서 새 임원을 선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0학기 중직자 대학원 강의 있고요. 대구 지역 사랑부 순회 전도학교가 다음 주일 오후 5시 30분 은혜교회 본당에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11월 13일에서 14일 은혜교회에 김장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많이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남전도에서는 후원을 좀 해주셔서 우리 여전도회가 이게 김장할 때에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잘 잡수고 그렇게 이게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에서는 마음 닿는 대로 후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장이요 유네스코에 지금 문화재로 등록된 거 모르시지요? 원네스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세계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 잘 성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체 축제가 되어지는 김장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훈련 참조하시고 성도 동향 참조하시고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상적인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로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 비전을 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사건, 문제, 인간관계에 있어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가문 지역 모든 곳에 237개국 나라 살리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시간표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정말로 실제적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고 성령 내도 인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함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은혜교회 되게 하시고 비전 받고 절대 쓰러지 않으며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사건과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문제 속에 문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한 사람으로
가정과 가문, 교회, 지역,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237개국 나라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충만한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은혜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35장 찬송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두고 나서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오.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인데 이 삶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